타이틀곡 여자라서 그래요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태사 비애가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과 닮은 꼴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지난 3월 디지털 음원을 발매한 이후 1주 만에 모바일 차트 2위까지 올라가는 등 좋은 반응을 얻은 태사 비애는 최근 주변 사람들로부터 한턱쏘아 윤정아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요. 심지어 공연을 다닐 때 관객들로부터 장윤정이다라는 소리까지 듣자 윤정이 언니 동생이라고 대답할 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 태사 비애는 SBS 드라마 마이걸의 메인 OST인 상어를 사랑한 인어라는 곡으로 지난해 상반기 모바일 차트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.